벌써 비벼볼게요. 굉장히 맛있게 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더만 밑에 이렇게 누렸어요. 이렇게 누룽밥처럼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살찌겠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명절 잘 쉬셨습니까? 오늘은 명절에 남은 나물 다섯 가지를 가지고 돌솥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절에 남은 도라지, 고사리, 무나무라고 콩나무라고 시금치입니다. 흰밥 한 공기 하고요. 돌솥밥 비벼먹을 고추장하고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추장하고 마늘하고 올리고당하고 참기름하고 진간장 있으면 되겠습니다.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고추장 2스푼인데 마늘이 조금 들어갑니다. 마늘 한 스푼 하고요. 진간장 한 스푼 들어갑니다. 올리고당 한 스푼 반 정도 하고요. 참기름 적당량. 이렇게 해서 돌솥밥에 비벼 먹을 고추장 양념장을 만듭니다. 참기름이 들어가서 굉장히 고소한 냄새가 나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어 주세요. 뚝배기에 참기름을 조금 넣어주고요. 주방붓으로 뚝배기에 참기름을 이렇게 칠해줍니다. 뚝배기에 밥한 공기를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불을 켜줍니다. 중약불 해주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나물을 얹어줍니다. 콩나물 하고요. 시금치 나물. 고사리입니다. 무나물입니다. 그리고 고사리 나물. 이렇게 해서 뚝배기 밑에서 밥이 돌솥밥이 타닥타닥 소리가 나면은 돌솥밥이 된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가스불에 올려놨으니까 지켜보도록 할게요.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타닥타닥 소리가 납니다. 돌솥밥이 거의 다 돼가거든요. 계란 후라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금유를 둘러주고 예열을 해주세요.
사건을 제거해 주세요. 후라이가 다 됐습니다. 타닥타닥 소리가 나는데 돌솥이 완성인데 고추장 양념장을 넣어줍니다. 계란 후라이 하나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고요. 참기름을 약간 둘러주세요. 여기에 통깨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맛있는 돌솥밥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명절 끝에 남은 나물로 돌솥밥을 한번 만들어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돌솥 비벼볼게요. 굉장히 맛있게 해서 따닥따닥 소리가 나더만 밑에 이렇게 누렀어요. 이렇게 누른 밥처럼 맛있겠죠? 여러분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완전 대박입니다. 맛있는 냄새가 나요. 살찌겠는데요. 여러분도 이렇게 해서 맛있게 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